이번 영상에서는 SOP 작성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SOP를 작성하기 전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걸 왜 작성하는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SOP는 교수진에게 나라는 사람이 최적의 지원자임을 축약해서 어필하는 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량적인 요소에서 알수 없는 나의 강점을 짧고 굵게 보여주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SOP는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읽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담은 글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SOP는 내가 이 전공에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내용이 전체 SOP에 걸쳐 줄을 이루는 내용이어야 하고요. 이 전공 분야를 5, 6년의 과정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인가? 에 대한 확신을 줄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연구에 적합한 사람이고 연구자의 자질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연구 경험이 있다면 그걸 적어줄 수도 있고요. 없다면 나의 성격이나 자세, 태도를 보여주는 경험을 적어서 내가 연구에 적합한 사람이다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석사와 박사과정 중 다른 점 하나가 박사는 해당 학교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이 분야의 연구자를 양성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내가 이 전공에 얼마나 열정이 있고 또 얼마나 연구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지 그게 교수진들이 지원자로부터 원하는 어필이 될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기본을 지켜야 한다는 건데 자유양식이 아닌 곳은 분량이나 폰트, 글씨 크기, 형식,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지시사항을 주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관련 내용을 꼭 읽어보고 꼭 지켜야 합니다. 제가 썼던 SOP 중 하나를 예시로 들어서 각 문단을 어떤 내용으로 작성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글 흐름이 자연스럽도록 시간순으로 작성을 했고요. 총 7문단인데요. 첫 번째 문단은 내가 이 전공 분야에 흥미를 가지게 된 계기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이게 글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의 관심을 끌수 있어야 하고, 뻔하지 않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이 장면을 글을 읽으면서 상상할 수 있게 눈에 그려지게 작성을 해야 하고요. 저는 이첫 번째 문단에서 내가 전공 수업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응용하는 과제를 하면서 이게 실생활에 이렇게 활용됨을 알았다. 그런 과정을 통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제가 어떻게 이 흥미에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서 이 전공 분야에서 조금 더 발전을 할수 있게 어떻게 주체적으로 실천을 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을 썼는데요. 제가 복수 전공을 하게 된 과정에 대해 작성을 했고 이게 앞서 말했던 전공에 대한 열정과 연구자로서의 자질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로 어필이 될수 있도록 잘 작성을 했습니다. 세 번째 문단은 회사 경력과 연구 경험을 작성했고요. 네 번째 문단은 내가 어떤 연구 주제에 특히 관심이 있는지, 박사 과정에서 뭐에 대해 연구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 작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구체적일수록 좋은데요. 결국 이 내용이 얼마나 풍부하냐? 깊이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이 프로그램을 위해 준비를 많이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할 말이 없다. 그러면 교수님들 논문을 찾아보면서 소재를 얻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 문단은 내가 왜이 학교에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는지에 대해 작성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로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A라는 교수님이 B라는 주제에 대해 포커싱한 연구를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게 내가 관심 있는 연구 주제와 큰 관련이 있다. 이렇게 교수님을 두세 명 정도 언급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문단은 박사과정 이후 어떤 커리어를 쌓을 예정인지에 대해 작성했고요. 이 내용은 결국 내가 왜 박사과정을 지원하는지에 대한 답변도 될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문단에서는 내가 마지막으로 어필하고 싶은 강점 또는 정량적인 수치로만 봤을 때는 단점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에 대해 보완하는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부 때 받은 상들을 어필했는데
이것도 너무 대놓고 내가 이런 상을 받았어. 대단하지? 이렇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작성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건 나는 내가 연구하기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내가 했던 어떤 프로젝트가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 근데 나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떤 상도 받았어. 라고 작성을 했었고요. 또 정량적인 기록에 대해 보완하는 내용은 저는 학점이 낮아서 그걸 보완해줄 수 있는 내용으로 학교 다녔을 때 학점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한 경력을 작성했습니다. SOP 작성하는 게 말로 하는 것보다 실제로 작성할 내용을 마련하는 게 시간이 진짜 많이 걸려요. 내가 지금까지 활동했던 내역들을 정리해야 되고, 교수님들 논문도 찾아봐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하나 작성하기 전에 참고할 만한 SOP 사례들을 읽어보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감을 잡고 나서 작성을 하는 게 좋은데, 참고할 만한 SOP 사례들을 볼수 있는 링크는 밑에 영상 설명란에 적어 놓겠습니다. 여러 개잘쓴 SOP를 읽어보고 나의 상황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면 조금이나마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SOP 작성을 하고 나서 첨삭을 받는 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데요. 저는 첨삭을 위해서 에디켓 웹사이트를 이용했습니다. 주소는 에디켓.com이고요. 지금 다시 들어가 보니까 에디켓 나우랑 에디켓 엑스퍼트 이렇게 옵션이 두개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준비했을 때는 그냥 엑스퍼트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우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고, 엑스퍼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 첨삭해주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이분에게 첨삭을 받았습니다. 다른 분도 몇번 받아봤는데 이분이 제일 좋았어요. 그 이유는 일단 첨삭 속도가 빠르고 첫 번째 첨삭을 한 다음에 추가로 내가 궁금한 거를 더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이 사이트 내에서 다른 첨삭해주시는 분이랑 비교했을 때도 가격 대비 첨삭 퀄리티도 괜찮았습니다.